이번엔 성장을 위해 우리가 다루어야 할몇 가지 요소들 중에서 분노, 비난, 용서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 너는 언제 제일 화가 나?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나의 분노가 합당한 분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은 자기 영역을 이렇게 침범해 들어올 때 분노 중추가 작동한다고 그래. 인간도 마찬가지긴 한데 단순히 자기 영역이라고만 표현을 하기에는 좀더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좀더 세밀하지. 뭐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인간에게는 지리적인 영역이 있어서 내 땅을 침범하거나 내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은 화가 나. 또 심리적인 영역도 있어서 누군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한 비난의 말을 던지면 일단 화가 나. 그러니까 내 자아 영역의 경계를 침범하면 화가 난다는 거지.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이나 어떤 그런 이념적인 영역도 있어서 나의 신념이나 내 종교를 비난하면 화가 나. 물론 화가 난다는 건 화를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한 것 외에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까지 다 포함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화를 낼 준비 태세를 갖추고 사는 것 같아. 아마도 분노 중추가 생존 본능이 작용하는 영역에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 분노 중추를 이렇게 항상 점화시켜 놓아야 누군가 나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에 들어왔을 때 빨리 팍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적절한 상황에서 분노 중추가 작동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야.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아무 때나 이 발화된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 중추의 작동 기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어. 하나만 얘기해 볼게. 보통 화가 나면 일단 자신을 화나게 난그 대상에게 어떤 그 분노의 화살을 맞춰서 비난하고 막 판단하고 그러잖아. 뭐너 때문이야. 네가 뭔데. 뭐뭐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전에 자신에게 먼저 화살을 한번 돌려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내가 기여한 부분은 없는지 또 혹은 이 상황에서 나의 분노가 정당한지 합당한지 이걸 먼저 한번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야. 이 외에도 뭐 분노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스카펙 박사님은 이처럼 분노를 마주하는 나의 태도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 거야. 합당한, 정당한 분노가 아닌데도 화를 습관적으로 계속 내고 있다면 그건 화를 냄으로써 나의 어떤 병든 자아를 보호하려는 그런 행위라고도 할수 있어.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참 많지. 내 입장에서는 그때 너무 어렸고 또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고스란히 그 상처를 떠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부모를 향한 나의 분노는 정당한 거지? 그래서 다 커서 이제 힘이 생겼고 부모에게 정당하게 이제 나의 분노를 이렇게 분출한다고 하자. 그래서 그 다음은 분노를 이렇게 분출하기만 하면 어떤 옛날에 그 상처들이 다 없었던 걸로 되고 나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까? 부모가 너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유무에 상관없이 왜 많은 학자들이 용서가 선행되어야 치유가 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걸까? 왜냐면 진정한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야지만 너의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올 수 있고 또이 과정을 통해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야. 평안한 마음도 필요 없고 뭐 성장도 필요 없고 뭐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너의 선택이지. 하지만 스카펙 박사님은 여기서 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가 성장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용서를 어떻게 할수 있나? 일단 용서의 전제는 죄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 할수 있다는 거야.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두고서 누가 누구를 용서를 할수 있을까? 스카펙 박사님이 정신과 의사 시절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어떤 패턴 중에 하나는 일단 부모를 심판대 위에 이렇게 세운다는 거야. 부모와는 직접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의사한테 와서 혹은 이제 상담 심리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저러저러한 어떤 상처를 줬고 등등등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도 받은 상처가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냥 스스로 뭐 값싼 용서를 해버리고서는, 그러니까 값싼 용서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괜찮아요. 뭐, 우리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으려니 해요.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주려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인정이라는 것은 용서와는 전혀 다른 거야. 혼동하면 안 돼. 인정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인정을 베푼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전혀. 상처를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상처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반면에 용서란 상처를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고,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대상, 뭐 예를 들면 부모 중 어머니라면, 어머니, 아무리 그 당시 그럴 만한 충분한 까닭이 있었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는 저에겐 진짜예요. 그로 인해 정말 힘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이제 정말 이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어머니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성장을 향한 한 걸음을 뗀 거라고 할수 있어. 용서가 아닌 분노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냥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닌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갈 거야. 근데 정말 용서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 왜냐면 용서는 너가 성장이나 진정한 그 평온을 누리는 것에 대해 더 가치를 높이 두고 그런 욕구가 너의 상처의 크기보다 더 커졌을 때 가능하거든. 그리고 또 용서는 밝혀진 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 말은 부모든 누구든 심판대에 이렇게 세워서 최종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기소, 변론, 항소, 재항소 이런 아주 길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재판 과정으로 비유했긴 했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일 거라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한번 용기를 내봐. 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을 위해서.